지난 시간에 4.0.0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께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패키지 설치 방법은 기본 명령어와 바이오 매니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브툴스나 여러 가지 고급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은 패키지를 설치를 딱 두 가지만 해볼게요. 하나는 클라이언트 타스크 뷰와 또 하나는 바이오 컨덕터 매니저, 일명 바이오시 매니저라고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 툴스의 글로벌 옵션에 가셔서 이 리포지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서버가 빠른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거든요. 제 권장은 글로벌 CDN 혹은 이스타 아시아 정도를 권장해드립니다. 물론 뭐 코리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끔씩 여러 관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그렇죠 뭐 서버라는 게. 그리고 세컨더리 리포지토리도 뭐 원하시면 추가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씨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게 이유가 여기 어피어런스에 가서 줌을 되게 키워놨기 때문입니다. 아 선생님 이거 굉장히 커 보여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걸 미리 쳐놨거든요. 근데 이거 빨리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충 INST까지 입력하시고 딱 한 0. 몇 초 기다리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보여줍니다. 엔터 치면 바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CTV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CTV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어쨌거나 CTV라는 결과물은 헛다운표를 쓰든 겹다운표를 쓰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치 항상 하실 때 이 dependency라는 옵션을 꼭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패키지 구동에 필요한 의존성을 해결을 해줍니다. 의존성이란 건 뭐냐면 R은 꼭 레고 같아서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 만들질 않습니다. 다른 패키지의 기능이 있으면 그냥 갖다 쓰거든요. 이것도요. DEP까지만 치고 엔터 치면 자동 완성이 되고요. 저는 아래 T까지만 쳤는데 TRUE 참 TRUE입니다. 그거를 줄이면 T라고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나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나 같은 한 명령어입니다. 설치해 볼게요. 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바이오 컨덕터 매니저도 설치해 보겠습니다. 뭔가 워닝이 뜨긴 했지만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 컨덕터 매니저를 구동을 할 때 다른 교과서에서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라이브러리 하고 괄호 열고 다운표 혹은 겹다운표 쓰고 바이오시 매니저 라고 칠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R은 대소문자를 다 가리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패키지는 B와 M이 대문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친 다음에 인스톨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인스톨이라는 함수가 명령이 바이오시 매니저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처음이니까요. 그럴 때는요, 그냥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세요. 대충 치면 이것도 네 글자 정도만 쳤거든요. 그냥 엔터 누릅니다. 엔터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쭉 나와요. 저와 함께 하실 때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메모리를 가장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식을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인스톨 하고 아까 여기 디펜던시가 뭐 없다고 하는 걸 설치를 해볼게요. 이게 디펜던시가 없는 거는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skf 아 전자정원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바이오컨덕터에 있는 패키지면 예 바이오컨덕터에서 가져오죠. 아래는 의외로 이런 패키지가 좀 있어요. 바이오컨덕터에만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컨덕터 매니저를 사용을 하는 편이 조금이라도 덜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지만 여기에 질문은 뜨죠.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지난번에 알툴즈를 깔았잖아요. 우리가 알툴즈를 깔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컴파일이 필요하다 혹은 컴파일은 필요하지 않지만 소스와 윈도우 버전용으로 미리 제작된 게 버전이 컴파일 하는 쪽이 좀 더 최신이다 하는 경우에 이런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askf를 눌렀기 때문에 옛날 패키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예라고 눌러줍니다. 업데이트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럼 막 설치를 해요. 막 다운 받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강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꾸며서 보여주는 거 안 합니다. 그냥 분명히 컴퓨터 앞에서 R을 다루고 있지 않은데도 실제 하는 거를 그냥 생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작업을 할 때 얼마나 오래 걸릴지 가늠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쭉쭉 설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CTV는 어땠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설치하는 동안에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프렌을 뿅 띄워오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타스크뷰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타스크뷰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크랜 타스크뷰는 크랜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패키지 묶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뤄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크랜 타스크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극단치 제거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익스트림 밸류라는 거를 크랜 타스크뷰에서 가져오면 금방 설치를 할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심리 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이코메트릭스를 하면 되고요. 사회과학 하시는 분은 소셜 사이언스, 지리를 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공간 정보를 사용하시는 분은 스페이셜, 생존 분석을 하는 경우는 서바이벌, 아니면 타임 시리즈,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신 경우는 타임 시리즈, 그리고 웹 크롤링을 해야 됩니다. 웹 자료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면은 웹 테크놀로지스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혹은 이제 나는 산업공학과인데요. 네, 옵티마이제이션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눌러보면 이 옵티마이제이션 앤 매스매티컬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타스크 뷰는 누가 관리하고 있고 이 타스크 뷰에 포함된 패키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고 관련이 있는 타스크 뷰는 어떤 것들이고 거기에 포함된 패키지는 뭐뭐뭐가 있습니다라고 쭉 소개를 해놨어요. 이것들을 한 방에 다 깔아줍니다. 여러분께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주로 그래도 머신러닝 때문에 R을 하시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뭐 저는 머신러닝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지만, 네, 머신러닝이라는 문자열을 복사를 할게요. 아직 여기는 설치를 하고 있지만, CTV 하고 콜론 두 개를 하면 역시 쓸수 있는 명령어가 쭉 나오죠. R을 처음 할때 되게 곤란해하는 게이 패키지 안에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에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CTV 하고 인스톨 뷰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복사했던 머신 러닝이라는 걸 쳐줍니다. 제가 왜 복사 붙여넣기를 하냐면요. 그냥 쳐도 돼요. 이렇게 쳐도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한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오타가 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는 대소문자가 틀립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문제는 요건 좀 저도 맨날 헷갈린 건데 어떤 타스크 뷰 같은 경우는 소셜 사이언스였는지 소셜 사이언스에 복수형이 붙었는지 헷갈려요. 물론 복수형이 붙은 게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고요. 혹시 이거를 여러 번 여러 가지를 깔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개를 C라고 하고 괄호 열고 콤마로 구분해서 쳐주면 됩니다. 이를테면 뭐 메타 어널리시스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디펜던시는 트루 쳐주면 되는데
여기서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크란 태스크 뷰를 깔아주는 이 CTV 패키지에는 이 어규먼트가 미리 정의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복사에다가 붙여서 true 쳐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거를 병렬로 빨리 까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아직은 우리 다 같이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니까 GTK가 필요하네요. 지금 당장 이게 옛날엔 GTK도 알툴즈에 깔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누락이 됐는지 한번 그건 크랜 관리진에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좀 기다리면 계속 업데이트 할 거고요. CTV 같은 경우도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 어떻게 실행해요? 그걸 깜빡 잊었네요. 첫 번째 방법이 실행하시려면 어떤 명령을 실행하시려면 블럭을 잡고 런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그 줄을 아무 데나 실행하고 싶은 명령어에 줄을 아무거나 놓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함수의 실행 방법이거든요. 아이고,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그래도 혹시 예습하고 오셨다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미리 패키지를 이것저것 깔아놔가지고 버전 업데이트 하는 게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한편으로는 제 컴퓨터가 좀 느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이거보다 더 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함수가 동작 중에도 RStudio가 좋은 건이열 번째 줄에 이 명령어를 실행을 그냥 예약을 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찍어놓고 런 눌러주시면 이 패키지 설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흥미로운 공부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